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다. 솔직히 이게 애플에서 5만원이나 주고 파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우 혹할 만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평소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 구매를 종종 하고 있잖아요. 이번에도 신기한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, 이 제품입니다. 제품명은 마그넷 와이어리스 차저라 그래가지고 네, 이 뒤에 그림 보시게 되면 네, 맥세이프랑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맥세이프는 애플의 뭔가 독자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 제품을 딱 꺼내서 보니까 이 안에는 QI 센서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. QI 센서인데 자석이 추가된? 그래서 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아이폰도 되지만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도 동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. 그 소리는 화웨이에서도 이런 맥세이프랑 비슷한 방식의 충전 방식을 네, 사용하고 있나 봐요. 네, 제품 뭐 포장 상태는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습니다. 되게 허접해요. 일단 박스도 되게 구겨져서 이렇게 도착했고요. 그런데 이 제품 마감 상태는 오, 나쁘지 않아요. 진짜 맥세이프처럼 생겼고 네, 퀄리티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네, 퍼시픽 블루죠.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. 자석 강도는 한 이 정도예요. 제가 두 손가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런데 되게 신기한 점이 저는 당연히 이 제품이 아이폰 12 프로에서만 동작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여기에도 동작을 하더라고요. 대신 자석 기능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QI 센서 자체는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충전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맥세이프를 사용하고 싶은데 맥세이프 금액이 하나에 5만원쯤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구입할 엄두가 안 나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한 만원 정도에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도 케이스가 또 따로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케이스도 제가 구입을 해놔서 지금 현재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제품까지 딱 도착을 하면 케이스랑 이 충전기랑 같이 사용하는 그 장면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다. 솔직히 이게 애플에서 5만원이나 주고 파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팔게 되겠죠. 그 전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로 만족하면서 네, 맥세이프를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이 충전기 다음으로 오는 케이스까지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칭 마그넷 와이어리스 차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관련한 구매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솔직히 맥세이프를 정품을 써야 되는 거 맞기는 한데 애플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너무 사기적이라서 뭐 이렇게라도 써야지 뭐 어쩌겠어.